네, 다음 단락입니다. 이 퍼즐은 약간 나로 하여금 이게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죠? Remind me of an old Russian joke 있죠? Remind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보충으로서 명사구를 가지고 뒤에 또한 전치사구 of로 연결되는 전치사구를 요구합니다. 이건 Remind라고 하는 동사의 결정인 성격이에요. 중요한 점 항상 얘기했었죠? 보충어의 형태와 형태는 동사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사구라고 뒤에 of로 유도되는 전치사구 그죠? 을 요구하는 것을 remind라는 동사의 특징입니다. 자, 이 퍼즐은 나로 하여금 오래된 러시아 조크를 떠올리기입니다. 보리스와 블라디미르, 보리스 옐친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두 명입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예요. 그런데 예상치 않게 어느 날 기차 위에서 만났습니다. 말이죠. 지금 상당히 재밌어요. 이것도 부사, 부사어죠. 그리고 부사어고 원데이도 부사어. 그리고 on the train도 부사어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장소가 먼저 나오고 다음에 시간이 뒤에 나와요. 그런데 또 다른 법칙도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하니까 짧은 게 먼저 나오고 긴 게 뒤에 나와요. 부사가 세 개 나란히 있잖아요. 얘는 한 단어고 얘는 두 단어고 이거는 세 단어죠. 어쨌거나 on a plane, on a train.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 단어, 두 단어, 세 단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짧은 것이 먼저, 긴 것이 뒤에. 아래는 그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대화가 계속되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보리스가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갑니까? 하니까 블라디미르가 To Minsk, Minsk에 가. 그러니까 보리스가 화를 내면서 왜 너 나한테 거짓말하니? 그죠? 블라디미르가 뭐라고 하나요? 왜 내가 거짓말한다고 너는 말을 하냐? 말이죠. 보리스가 뭐라고 하나요? 너는 나로 하여금 너가 핀스크에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만들기 위해서 너가 지금 민스크에 가고 있다고 민스크로 간다고 얘기한 거야. 자, 그렇지만은 나는 네가 실제로는 민스크에 간다는 걸 알고 있어.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러시아 속담이래요. 러시아의 우스갯소리래요. 어떤 점에서 웃어야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장도 같이 볼까요? 상당히 재밌는 겁니다. tell이라고 하는 동사는 뒤에 보충으로서 하나의 명사고 그리고 뒤에 또 다른 명사고가 와야 돼요. 근데 명사고 자리에 절이 왔죠? 이만큼 절이 왔잖아요. 명사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tell. tell이라고 하는 동사의 특징입니다. 두 개의 명사고를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의 명사구 자리에 절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You are going to Minsk. 그죠? 너는 민스크로 가고 있다. 네요. 주어, 동사, 보충어. 그죠? 다음에 또다시 보충어와 있어요. 상당히 재밌는 보충어입니다.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냥 in order to로 그냥 하나의 to로 보시면 됩니다. To make me. in order를 빠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To make me think you are going to Minsk. 내가 생각하도록. 그죠? 뭘 생각하느냐 하니까 너가 핀스크에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려고 민스크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지. 간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말이에요. 이 문장이 상당히 재미있는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 보충으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가 주어예요. 주어 동사 보충어인데 tell은 하나의 보충어와 다른 명사구와 또 다른 명사구 대신에 절을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s 어거 동사 다음에 보충으로서
하나의 명사구 MP 더하기 MP가 어디 되는데 MP가 아니라 지금 저리 와 있어요. CL 이렇게 됐어요. MP 뒤에 MP 대신에 CL. 그러니까 이것도 명사 절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2절입니다. 그렇죠? 절 2절의 주어는 뭐예요? U. 그 접속사는 안 보입니다. 접속사는 생략되어 있고, 다음에 U가 주어이고, 다음에 are going 이 동사구, 다음에 to Minsk가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죠. To Minsk. 그리고 또다시 보충으로서 또 절이 와 있어요. 아, 보충으로 한다. 부사어로서 절이 와 있죠. 이거는 부사어로서 절이 와 있는 겁니다. A로 CL이 와 있습니다. 이 CL의 구성을 같이 한번 보죠. 그러면은 이 CL에서 주어는 안 보이고 to 동사죠, 그죠? To V. 그 다음에 명사구. 명사구로서 하나의 보충어이고 또다시 뭐예요? 이것도 명사구. Make me 명사구가 와야 될 자리에 또 절이 와 있는 경우입니다. Make라고 하는 동사는 두 개의 명사구를 요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절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충으로서 MP 더하기 CL이 와 있는 상황이죠. 그죠? 이런 구조입니다. CL이 상당히 재밌는 CL이에요.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Think, make me think. You are going to Minsk 있잖아요. Think라고 하는 것이 동사인데 to가 없어요. to가 없이 그냥 동사이고 그리고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죠. 절이 You are going to Minsk 이 절입니다. 그죠? 동사는 싱크죠. 싱크입니다. 근데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뭐냐니까 이 동사가 원형이 와 있잖아요. 싱크가 to가 안 붙고 ing도 아니고 ing도 안 붙고 그리고 to가 또 붙지 않고 그냥 동사 원형이 와 있어요. 그렇게 만든 이런 형태의 종속절을 보충으로 가지는 것이 make라고 하는 동사의 특징입니다. 이해되시나요? make라는 동사가 이런 형태를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되죠. 이게 하나의 또 블럭이 되죠. cancel 이게 블럭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만큼이 블럭입니다. 상당히 짧은 문장이긴 합니다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이 동사가 특이한 동사. 그러니까 make라는 동사가 뒤에 오는 종속절, 보충으로 오는 종속절의 동사를 원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to를 붙이는 것도 아니고 ing를 붙이는 것도 아니고 원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체는 뭐죠? You are going to Minsk 부사절입니다. 이거 전체는 부사절로서 전체 문장 주어, 동사,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고 그리고 부사절이 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